바보가 뭐래요. 그래서 이제 밥 그래서 오늘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열매도 좋지 않고 나무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사를 잘하는 데에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좋은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농부는 좋은 씨앗이 잘 여물어진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좋은 씨앗입니다. 씨앗의 종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씨앗은 앞으로 자랄 생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을지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 반드시 농부가 심은 대로 싹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심은 대로 그 믿음의 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싹은 다 생명의 싹입니다. 농부가 심은 것도 그 하나의 식물의 생명이고 우리가 심은 말씀의 씨앗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실력과 노력이 이제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 거름을 줄 때와 땅을 쉬게 할 때 이것을 잘 아는 농부가 실력파입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볼 때와 기도할 때와 예배를 드릴 때, 전도할 때, 전도의 씨를 뿌릴 때 이런 것을 잘 아는 목사가 목회를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때 씨를 뿌려야 하는가, 어느 때 말씀을 뿌려야 하는가, 어느 때 심방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뿌리는 씨앗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의 실력과 노력이 그 때를 따라서 잘 이루어질 때 믿음의 좋은 씨앗을 거두게 되고 농부도 때를 따라서 김도 매주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물도 빼주고 부어주고 이런 일을 잘할 때에 그 농부도 많은 때를 따라 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겨울에 뿌려지면 피어나지 못합니다. 싹이 나지 못합니다. 또 농사는 매일같이 공을 들여야 합니다. 부지런히 돌보지 않으면 이단 병충해 모든 벌레들이 덤벼들어서 그들을 그 식물을 살려낼 수가 없고 그 식물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수확의 때를 정확히 농부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잘 결정해서 좋은 말씀을 겨울에 뿌리지 말고 따뜻한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고 모든 것을 비우고 비운 아주 그 고운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 그 믿음의 말씀은 싹이 잘 나고
마음에서 잘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밭이 삐뚤어지고 자갈밭이고 돌밭이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아직 걷어내지 않아졌다면 씨앗이 낫으나 자라지 못해서 그만 열매를 많이 맺힐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농부도 씨앗을 뿌릴 때는 밭이나 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덩어리도 깨쳐야 되고 돌이 있으면 골라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아주 부드러운 그런 밭을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잘 나오고 잘 자라게 되어서 많은 열매 100배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갈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갈아야 되냐? 성령을 받아 기도로 갈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어서 고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밭이 될 때에 그 좋은 마음의 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에서 기도를 먹고 말씀을 먹고 이제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사랑 먹고 우리의 마음밭에서 아주 잘 많은 열매를 맺으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면서 이 마음밭에서 그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또 농부도 농사를 질 때에 열매가 없으면 그 농부는 헛농사를 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으면 그 농부는 허탈합니다. 헛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으로 생수로 영양분을 받아서 마음에서 잘 자라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아멘. 평안을 주시고 아멘. 이제 행복해지게 만들어 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옥토에 뿌려지면 어떤 씨앗이라도 그렇습니다. 옥토에 뿌려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게 될 때에만 식물에게도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고 우리 믿음에도 풍성한 열매 맺혀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식물의 열매는 땅에 맺혀서 땅에서 희생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행복하게 먹여주고 다 기쁨을 주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열린 이 열매는 하늘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열린 이 아홉 가지의 열매는 다 하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의 열매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열린 그 열매를 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가 하나님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앗은 올바른 진리 즉 복음입니다. 믿음에는 복음입니다. 농부의 노력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노력과 비슷한 그러한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 신앙의 노력은 항상 공부해야 됩니다.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노력 끝에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이제 열려서 따서 아름답게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옥토는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믿어야 되고 또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를 때에 우리는 그 많은 열매를 이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고 여러분들은 애쓰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지금까지 많이 맺고 계십니까? 용서의 열매입니까? 화목의 열매입니까? 기도의 열매입니까? 선교의 열매입니까? 충성의 열매입니까? 어떤 열매를 지금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며 맺고 계시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좋은 열매, 최상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맺혀야 됩니다. 농부도 열매를 보고 1년 반을 농사에 매달리듯이 우리 신앙인도 힘쓰고 애쓰며 1월달에서부터 12월까지 우리는 최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며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가슴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좋은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그 열매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교회에, 내 가슴에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